블루라벨을 두 개를 가져왔네요. 조니니 워커 두 개를. 아니 뭐 조니 워커 중에 저 윗단계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종게임 풀영상 채널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저녁에 풀초월즈 아저씨들과 함께하는 방송 키기 전에 이제 집에 명절이니까 아빠랑 전화했는데 친구 아드님이 내 방송을 보나봐. 근데 그날 내가 하필 딱 트위치에서 시청자 수 2등이었나봐 이제 그거 보시더니 아들 너 뭐 2등 했냐? 하면서 자 일단 오늘 컨텐츠는 명절인데 뭐 딱히 뭐 크게 뭐는 없거든요. 나 윷놀이 그런 거 안 해. 일단 할 줄 몰라. 독의 권윷모를 구분을 못합니다. 명절인데 어디 안 가시나요? 아크라시아. 아크라시아 왔잖아. 꽃이 산적. 자, 에키드나 자칭 숙련팟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사항은 방장 칠멸화 3개 꼽고 있습니다. 속보, 와이프가 보석을 안 보냈습니다. 던전 출발을 못합니다. 보석이 없습니다. 창술사 보석 좀 빌려주실 창술 고수님을 모십니다. 와이프 아이디 모르냐고요? 서로 계정하고 비번 모릅니다. 서로 통장 비번은 알거든요. 수바 어차피 통장에 돈 없어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 통장이라. 아 캡잭 보석아? 님님 식사하셨습니까? 이단님이 저한테 귀탄다고요? 예?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요? 그럼 같이 저녁 먹기 전에 창술 보석 좀 빌려주세요. 예? 아, 아 살살이 보탬이 되셨구나. 아유 미안하네 이거. 이거 지금 돌 멸망전 중이셔? 이랬는데 사라져 있는 거 아니야? 아 우리 로조쿠잖아 로조쿠. 로조쿠끼리는 보석 빌려줘도 돼. 아 이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. 원래 내부에서 딜이 이렇게 남는 게 정상입니다. 보통 특판에서 여기서 광폭 보는 이유가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광폭을 보는 이유라서 거의 다 산책 무빙을 해버리니까 딜이 부족한 거야. 괜춘 쫄지 마세요. 왜 안 넘어가? 오 씨 깜짝이야. 어 내가 쫄았어 씨부레. 아 수고 수고. 뱀의 눈물 스네이크 티어. 아 부럽다. 드디어 킹키드나. 와 씨 카드도 이뻐. 미쳤네. 얼마만에 카경맥이냐. 와 씨. 야 근데 이거 다르키엘도 아직도 한 장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잠깐만 일단 캡잭시 망골 줍시다. 잘 썼으니까. 잘 썼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999. 얘 아까 하다 말았지. 벼락 반드시 가져와. 어판은 이미 늦었어. 안 돼! 안 돼! 이 미친 게임아! 씨발 안 된다! 아, 씨, 이게 말이 되나요? 너도 들어올게? 여기 들어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해. 카메라 끄게. 혹시 마이크 나오고 있어? 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연휴인데. 연휴인데. 아무 데도 안 가고. 어. 남편도 일하고. 어. 친구들은 다 없고. 나는 혼자 거실에서. 어. 거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왜 말 안 해요? 나? 아니, 숙제를 다 했음. 나 이제 뭐 해? 그러면은, 저기 혼자 저 블루라벨 하나 따. 술 마시라고 나고? 아니 여기 사람 많으니까 내가 뭐 하면 좋을지 물어봐주면 안 돼 한 번? 님들 제 와이프가 할 게 없답니다. 뭐 시킬래요? 야 만 원씩 주신다 빨리. 아 인사. 감사합니다. 얘 요즘 방송 욕심 있는 듯? 아니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잖아 결혼하고. 어. 가족들이 없어 명절에. 나 원래 항상 강원도 갔잖아. 그럼 강원도 가? 아! 늦게까지 해요. 늦게까지 하라고? 맨날 늦게까지 하라고 하고 한 새벽 2시 되면 뱃눈 뜨잖아요. 네가 뭐 에키드나야 뭐야.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? 그대로 얘기해.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? 어 하고 싶은 만큼 해 하면서 나한테 뱃눈 떴음. 내가 언제
어제 새벽 2시 47분에 야, 너 카톡 어제 내가 화장실 갔대 2시 47분에 나 뱀눈 떴어 안 떴어? 안 떴는데? 그 뱀눈이었어. 내가 너 하고 그냥 그냥 신작 게임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해라고 했지. 내가 언제 뱀눈 떴어? 뱀눈 떴잖아. 아! 조심해. 어 그래 그래 가 그 자 잘 들어. 뭐? 카라멜 마끼아또. 따뜻한 거? 매실차. 따뜻한 거? 매실차는 반드시 시원해야 돼요. 따뜻한 매실차는 존재하지 않아. 그리고 뽀큐 야 만 원 줘. 뽀큐했다. 너도 어제 뽀큐했잖아. 퉁쳐 그러면은. 왜 만 원 안 줘? 어? 이렇게 보니까 만 원 줘. 네가 뽀큐할 줄 알고 안 줬음. 안녕. 안녕. 갔다. 휴. 아브레가 싶은 로아 스트리머가 될지 말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? 야 근데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. 야 스트리머란 직구는 본인만의 좀 색깔이 있어야 돼요. 나는 웬만하면 방송한다는 사람들 다 말리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말리면 안 돼. 사실 그 사람이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. 저는 제가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게임하는데 심심해서 방송을 켰어요. 사람들이 막 돈을 주는 거임. 와 수바 이거 돈 벌기 졸라 쉽네. 막 저 사람들 돈 개많나? 하고 그러다가 그냥 방송했는디요. 로아 스트리머 고민되면 이다 아프리카 방송국 로아 첫 방송 화면 보세요. 지금 삶의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. 야 근데 내 짬밥에 내가 누구한테 방송을 추천하고 말고 할 그것도 아니야. 나보다 큰 사람들한테 해야지. 근데 나도 알아. 나보다 큰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면 안 읽어요. 안 읽습니다 일단. 방송하고 싶으면 해. 나는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한다고 하면 난 말릴 거야 아마. 방송 시작했어. 만약에 잘 안 됐어. 그러면 그 날린 그 인생의 시간은 어쩔 거야 그거. 그리고요 인방은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. 그냥 당장 시작해야지. 참고로 말하면 내가 인방 처음 시작했을 때 있지. 1년 동안 수익이 200만 원이었습니다. 그거 잘 생각하세요. 뭐 하여튼 뭘 하시든 응원합니다. 이단님. 네. 그리고 팬아트 보셨나요? 봐볼까요? 우와! 우와 이거 개쩐다 이거! 우와 깜짝이야! 에키드나 트라이 하면서 생긴 일. 저런 건 항상 뒤틀이야. 엄마 왜 꽃을 이렇게 깐대? 마카이! 아 이 사람이 아산베코야? 닮았냐? 신미학과 갑니다. 연속 3번 가겠습니다. 선장스럽게 갈게요. 그럼 느낌 왔을 때 가야 되네.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. 첫 번째 멸. 스트레이트 원. 열. 성공 3만원.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. 띄꺼워서 못 보겠네요. 잘 만들었고.